어제 막을 내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출신 선수들은 메달 27개를 따내며 우리 고장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라이벌 중국과의 불꽃 튀는 펜싱 결승. 익산시청 소속 김지연의 과감한 공격이 판세를 주도했고 이리여고 출신 최수연이 막판 점수차를 벌리며 금빛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군산 출신 오현진은 복싱 라이트급에서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고 우석고 출신 김성민은 오른팔 부상을 견디는 투혼으로 허리 우리기 절반을 따내 정상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때 저 몽골 선수한테 져가지고 3위를 했지만은 이번에 제대로 복싱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박상우는 사이클 남자 개인 출발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삼양사 김유리는 단체 출발과 메디슨에서 연달아 우승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완주에 사는 장우영은 첫 정식 종목인 패러글라이딩 단체전에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했고 전주시청 강지석은 수영 남자 배영 50m에서 3위에 올라 한국 배영 사상 첫 메달을 신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맹활약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숙적 일본을 나란히 걷고 우승한 야구와 축구에서도 군산상고 출신 박종훈이 핵잠수함의 진면목을 과시했고 전북현대의 김민재, 송범근, 장윤호도 끝까지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